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이렇게 지하철에서 딱 내리니까 야시장이 딱 보여요. 이제 가서 밥 먹고 신나게 놀아야지. 주차장이 되게 많아, 넓어요. 물론 주차료는 있지만. 그래서 차 갖고 계신 방콕에 계시는 거주자분들 또 오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차가 엄청 많죠? 여기도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누구랑 같이 왔다가 다 못 보고 가서 오늘 혼자 다시 온 거거든요. 여기는 평일도 하고 주말에도 하는 것 같아요. 자세한 정보는 제가 밑에 좀 찾아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밥 먹으러. 이게 뭘까요? 사람들이 삼겹살 먹는 것처럼 카메라가 쏘아 먹고 있거든요. 이게 뷔페 같은데 200바트에 그냥 먹는 곳. 200바트 내면 무제한으로 갖다 먹는 곳 같아요. 이거 먹어볼까? 와. 지금 좀 간식 같은 거, 군것질 같은 거 하고 싶고. 아무튼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. 진짜 많죠. 여기는 159바트에 다 먹는 것 같은데, 샤브샤브. 맛있겠다. 해산물도 엄청 많아요. 오징어. 오케이. 이런 걸 하나 먹을까? 25바트. 여기 지붕 달려있는 곳은 본격적으로 먹는 곳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먹을래요. 간단하게. 간단하게 전 여기서 먹겠습니다. 과일도 팔고 음료도 팔고 다 파는데 진짜 깔끔해요. 봐봐요. 깔끔. 바닥도 깔끔.
이제 신나게 쇼핑 같은 거 해보려고요. 하지만 전 돈이 없어요.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돈은 있는데 짐을 늘리기가 싫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그냥 촬영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새 옷들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. 근데 빈티지 옷들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. 그리고 되게 싸요. 구찌요? 명품인데? 가격이 써있어 다. 100바트 100바트 뭐 이런 가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봐봐요, 여기 다 이제 빈티지 옷들. 오, 좋아 보이는데? 30바트. 깨끗한데? 봐봐요, 여기 진짜 많죠? 다 빈티지. 안녕. 와! 한국 마스크팩! 난 코리안, 안녕? 애기가 놀랐어요. 제가 태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 쓰니까 깜짝 놀랐어요. 깜놀. 와, 뒤집어서 입을 수 있네? 예쁘다. 와, 귀여운데? How much is it? 100 baht. 오, 진짜 싸. 오케이. I will be back later. Thank you. 와, 100바트밖에 안 해. 100바트. 100바트면 얼마지? 100바트. 제가 100바트이 얼마인지 다시 봐야겠어요. 그래도 옷 그만 사야 되는데. 되게 친절하다, 다. 100바트이면 한 3, 4천 원 정도거든요. 지금 진짜 현금이 없어서 현금 뽑아야 되는데 저기 ATM 머신도 다 있어요. 이건 10바트이야. 심지어 10바트. 빈티지, 레알 빈티지 옷. 괜찮은데? 이거 잠옷으로? 잠옷 10바트. 괜찮지 않나 이거? 아, 안 보여. 혼자 오니까 이렇게 안 좋네. 괜찮다, 잠옷. 이거 약간 레이온이네. 이거 안 돼, 면으로 된 거 사야 돼. 10바트면 300원이에요 여러분. 와,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지 않나? 스티스루? 스티스루 신기하다. 너무 좋다. 10바트. 어, 이 치마 예쁘다. 이거 진짜 약간 아이돌이 입을 것만 같은 그런 치마. 10바트. 우와, 진짜 많이 사고 싶다. 괜찮은데? 여름에 입기에 진짜 좋아보여요. 비침도 없고. 와, 아, 나 옷 사면 안 돼. 금으로 옷 진짜 싼데? 여기는 60바트인데 두 개에 100바트. 원피스. 느낌 있다. 느낌 있는데? 어머, 진짜.
이게 두꺼워. 얇았으면 좋겠다. 그럼 탔겠다. 진짜 이거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아요? 프린트? 저 좀 화려한 거 좋아해서. 점프스트 거울이 없거든요 여기. 거울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그냥 사야 돼요. 근데 나 여기서 못 갈 것 같아 집에. 근데 진짜 괜찮다. 우와. 이런 가게들이 지금 한 100개 막 넘게 있어요. 진짜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 다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많아요. 와. 우와. 예쁘다. 베리 프리티. 예쁜데 이거? 이거 완전 이거 힙한데? 배꼽티야 근데. 배꼽 이런 거? 근데 비쳐. 50바트. 50바트 싫어하냐? 와 진짜 싸. 근데 다 맘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거 진짜 한국으로 막 사가지고 보내고 싶다. 제가 원래 물욕이 되게 없어졌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물욕이 막 생겨나고 있어. 애기들 옷도 있네. 애기들 원피스. 옛날 옷. 이런 거 진짜 남자들 빈티지 남자 옷, 남자 셔츠 짱인데? 전 일단 이 원피스를 딱 봐놓고 이따가 다시 와야겠어요. 지금 이거 촬영하느라고. 오! 진짜 괜찮다 이거. 이거 진짜 괜찮다. 이건 지금 사야 된다. 이거 나 이거 살게요. 느낌 딱 왔어. 살짝 이렇게 좀 더럽기도 한데 빨아입으면 괜찮겠지? 이거 비치지도 않고 좋아. 나 이거. 그리고 어? 좀 커. 일단 하나 샀고. 아니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약간 아코디언 그런 재질의 긴 원피스인데 진짜 편하게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하지도 않아. 가게들이 빈티지 가게 말고도 진짜 많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가 다 닳아가요. 아 어떡해 많이 못 찍었는데. 어머 강아지야 일어나 정신 차려. 아무튼 그래서 저 이거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사고 집에 가서 좀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배터리가 없어요. 아무튼 여기 꼭 오세요.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제가 뭘 샀는지 여기 어떤지 이제 대충 본 것 같아요. 뭐 이런 분위기예요. 깨끗하고. 와 귀여워. 이거 호치민에서 본 그거 아닌가?